네, 학교 폭력 등으로 정서 위기를 겪으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엔 상담 교사뿐만 아니라 상담을 할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중학교 상담실. 김하영 교사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7개 학교에서 학생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하루에 맡은 학교는 두 곳. 많게는 차로 40분 거리를 이동해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야 합니다. 오전에는 3명의 학생을 이제 4교시까지 상담을 한 후에 그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또 오후에는 1시 반까지 다른 학교로 두 번째 출근을 하여 2명의 학생을 상담합니다. 전문 상담 교사는 정서 위기 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도 깊이 관여합니다. 문제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여러 학교를 맡는 순회 교사의 경우 위기 상황에 바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 신청을 했더라도 오늘 상담 스케줄은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일주일을 더 기다리거나 자살, 자해 충동이 일어났을 때 긴급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그때 다른 학교에 순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은 44.7%로 순회교사를 빼면 37.9%까지 떨어집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전문 상담교사는 한 학교에 최소 한 명이 배치돼야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문 상담교사 정원을 2025년까지 7,000명대로 늘리기 위해 매년 600여 명씩 증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으로 더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800명대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200명대로 급감한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늘려야 될 인원들을 그냥 확 땡겨쓴 느낌이 없잖아 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상담 공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학교 10곳 가운데 3곳에는 학교 상담실 위클래스가 없습니다. 지역별 설치율 격차도 큰데 가장 낮은 경북의 경우 전체 학교 절반 가까이에 위클래스가 없습니다. 위클래스가 있으면 분위기도 안정되고 늘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도 쉽게 올 수 있는데 위클래스가 없고 상주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도 발걸음을 많이 끊게 되겠죠. 한 조사에 따르면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학교폭력 사례와 학업 중단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위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더 활발하게 실시하고 특히 가해 학생의 가해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에서 마음 아픈 학생들을 살필 공간과 인력 확충이 절실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